계속 이제 선배님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모성 벌칙을 엄마가 스스로 줄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첫째를 가졌을 때 이미 그 작품을 출연하기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계약서 도장은 아직 안 찍었고. 근데 너무 바라던 아기고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축하받아야 될 일인데 제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을 하면 그때는 뭔가 그 작품을 못 하게 될까 봐 혹은 현장에서 나 때문에 뭔가 지연되거나 뭔가 사람들이 은지 씨 때문에 조금 배려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자꾸 발생할까 봐 실제로 또 나중에 이제 작품 중간에 임신 소식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저는 그러면 다음날 현장에 갔을 때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려올 줄 알았는데 아 그럼 촬영을 이제 밤에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더라. 네. 은지 씨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저희 가수들이 가장 중요한 무대가 연말에 시상식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미리 가르쳐주면 어떻게 준비가 되겠지만 그때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12월 6일 날 출산을 했는데 근데 당연히 제가 조리원에 있으면 시상이 올라갔다가 또 빠지겠죠. 그래서 절대 사무실에서 나 애기 출산 한참 전에 하고 쉬고 있다라고 얘기해라. 불연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때 올해의 가수상을 받게 됐죠. 아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혜연 씨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아이들 넷이나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 가정을 어떻게 잘 꾸릴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 이 이란의 여성들이 많이 겪는 이 모성 벌칙을 극복하고 워킹맘으로서 정말 최선을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면서 몰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양육 죄책감이 또 생기죠. 양육 죄책감이 또 생기죠. 이제 양육 죄책감이 있는 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미안함이 늘 민면에 깔려 있으면 자식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 미안하니까 좀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지 말아야 될 때 그냥 평소에 미안하니까 이렇게 들어주게 되는 건 이제 허용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지는 자녀들에게 과잉 보상을 해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릴 때는 크고 비싼 장난감을 사준다든가. 그럼 사실 장난감은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냥 장난감을 사주는 행위에 과잉 보상을 해주게 되면 사실 이제 비싸고 큰 장난감 사줄수록 더 많이 놀아준 것 같고 더 많이 사랑해준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좋을 것도 같지만 집안의 경제 사정을 잘 고려해서 어떤 건지 아이들 조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없이 내지는 제한 없이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준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약간 과잉 보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셋째 넷째가 농구를 하면 농구 대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대회를 엄마 아빠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엄마들이 오는데 제가 못 가면 대신 다른 거 도우가 좋아하는 먹을 거나 뭐 이런 거를 용돈을 주고 네. 네. 골 하나에 얼마 이렇게 그런 네. 뭐 운동하니까 뭐 빵도 사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아들이 어릴 때 수아비만으로 너무 빵을 많이 먹어서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갔던 거예요. 그때 수아비만으로 이미 뼈 성장이 다 끝났던 거예요. 아하. 이미 지금은 키가 77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키는 아니지만 농구 선수로는 작은 키이기 때문에 지금 꿈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 또한 아이한테 너무 죄책감이 된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혜연 씨는 자녀들에게 마치 편도 1차선 그 길밖에 없는 길을 쫙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원웨이 공급을 해주는 양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특히 교육받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해주는 원웨이 여기에만 좀 몰두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죠.